안녕하세요. 컴스리존입니다. 전날 예약을 하시고 이제 견적까지 다 뽑았고요. 그래서 바로 다음 날그 사무실 냉동사를 하러 왔어요. 우선은 새로 오픈한 사무실은 아니고 기존에 이제 사용하시던 사무실인데 아마도 굉장히 복잡했나 봐요. 뭐 와이파이 존도 만들어야 되고 컴퓨터 5대 해선도 다 연결을 해야 되고 복잡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부품을 준비해서 출장을 가게 됐고요. 현재 장소에서는 냉공사도 중요하긴 한데 네트워크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복각기라든가 복각기가 한두 대가 아니고요. 이런 기본적인 주변 기기들을 모두 다 네트워크로 다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도 그나마 저희는 이제 통신공사까지 가능하시니까 기사 한 분이 가서 이제 3시간에 걸쳐서 작업을 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무선 공유기와 8핀 허브를 어디에 놓냐가 중요하겠죠. 어느 장소에 놓느냐에 따라서 효율성은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먼저 자리를 잡는 거고요. 자리를 잡았다면 이제 필요한 해선만큼 여기서 이제 어디로 끌어갈지, 어떤 식으로 할지, 쫄대를 쓸지, 뭐 천장으로 옮길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퀄리티에 따라서 가격은 결정이 돼요. 싸면 살수록 당연히 퀄리티는 안 좋겠죠. 그것도 감안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메인을 시작으로 모든 컴퓨터에 모든 복합기에 이렇게 이제 선은 이어졌고요. 이대로 마무리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깔끔하게 진행이 될것 같지는 않아요. 그나마 보기에는 좀 좋은데 이제 발로 몇번 지나다니시다가 치시게 되면 손상될 가능성도 있고요. 쫄대도 저희가 퀄리티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을 해요. 이렇게 이견은 아마도 저희가 사용하는 쫄대 중에 이제 가장 저렴한 기종에 속하고요. 고급형은 이제 이렇게 충격을 줘도 손상이 안 되고 저렇게 사각이 아니라 이제 타원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전혀 지장이 없고요. 뭐 가격에 따라 틀린 거니까 처음에 이렇게 냉공사를 하실 때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제 냉공사가 다 끝났다. 그러면 이제 공우기 세팅을 먼저 해야 되겠죠. 공우기는 뭐 공우기 자체 설명서에 그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나와 있지 않다고 해도 웹 검색을 통해서 암호하고 비밀번호는 초기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사 내에 있다고 하면 누구나 설정이 가능해요. 대신 유선으로 공우기에 연결이 돼 있어야 되겠죠. 무선은 당연히 안될 거고요. 굳이 그 요즘 고무기는 세팅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특히 무선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이 중요해요. 그 다른 사무실에서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선을 써서 혹시라도 사무실 네트워크에 접근을 하게 되면 자료의 손실도 염려가 되고요. 해킹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꼭 무선 암호는 설정을 해놔야 돼요. 자, 이제 무선도 잘 연결이 됐죠? 근데 왜 컴퓨터를 무선으로 사용하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이러니하긴 한데요. 그리고 각종 컴퓨터와 이제 복각기도 네트워크 설정이 모두 끝났어요. 앞으로는 업무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것 같고 훨씬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사무실 냉공사 같은 경우는 규모에 따라서 아무리 규모가 좀 있다고 해도 거의 하루 만에 다 끝나요. 어떤 분들은 뭐 야간에 해달라, 새벽에 해달라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제대로만 뭐 이제 진행만 되면 새벽이든 일요일이든 휴일이든 상관없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